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2월 되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단숨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까지 좀 회복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현선물 합쳐서 지금 뭐 3조가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던져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도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오늘 선물 쪽에서 1조 7천억 원어치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미결제량도 증가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외국의 패시브 자금이, 액티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콜 매수 품매도까지 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음으로써 물론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들이 약한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뭐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급격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흐름들이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좀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뭐 중국 증시의 약세가 뭐 우리나라 시장에 언젠가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2600선을 강하게 올려놨다는 점에서는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1월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장세가 좀 2월 달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앞서서 그동안에 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성장주 역시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좀 업종 순환매들도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코스닥은 수급을 볼 때 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는 아무래도 뭐 2차전지라든가 뭐 이러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모멘텀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제한된 모습인데 그래도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차전지를 좀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 섹터들의 수급들과 더불어서 코스닥도 코스피를 좀 키맞추는 전략으로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 코스닥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 보니 매도하고 좀 코스닥으로 옮겨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좀 키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섣부르게 좀 이동하시기보다는 코스닥도 순환매력으로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마무리 전략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